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 거주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보복의 칼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고 또 심판을 받았을 때에 그 이집트로 도망한 사람들을 향해서 또 심판의 말씀을 하신 거죠. 저마다 제 살 길을 찾아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자기의 제갈 길을 찾아서 숨고 피해도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모르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또 거기에도 예언의 말씀이 나타나기를 또 황무지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들이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유다 땅과 마찬가지로 황무지가 될 것이고 또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살아갈 길은 무엇일까요? 살아갈 길은 뭘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답은 있는 것입니다. 가령 답이 하나가 아니라 할지라도 답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수능에도 어처구니 없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옛날에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한두 건씩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도 지리 문제에서 문제가 막 어려운 거죠. 답이 두 개가 되는 일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계속 이제 하다가 결국에는 두 개로 복수 정답이 인정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답이 두 개 된 사람들이 이제 구제받는 일이 발생됐고 합격시켜주고 뭐 어느 학교가 되고 뭐 그런 일들을 막 뉴스에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류 없이 하겠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이제 출제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문제를 냈을까요? 그런데 올해는 두 문제나 생명과학하고 영어에서 한 문제씩 해서 두 문제나 복수정답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한 문제에 답이 두 개씩인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향상되는 아이들도 있었고 구제받는 아이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답안지를 잘 쓴 거죠. 예, 문제가 두 개인데 하나는 출제한 사람들이 의도한 정답이고 하나는 또 상황 가운데 맞는 답이죠. 그러니까 정답을 써서 낸 거죠. 그래서 점수를 얻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뭐 어쨌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국가적인 위기를 겪고 있고 심지어는 수도가 함락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많고 또 어떤 사람들은 피난민이 돼서
애굽으로 넘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문제의 답이 없을까요? 아니죠. 살아갈 수 있는 답이 있는 겁니다. 그 답이 뭐냐? 오늘 읽은 7절부터 10절 말씀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답이 있는 거죠. 왜 유다를 벌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존경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유다 백성들이 이 징계를 피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법을 예레미야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합니다. 법규를,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인데 이 답을 알면서 들었으면서 그 답을 못 지켰나 봅니다. 애굽을 간 백성들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더 자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는데 또 더 나간 거예요.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것도 모자라서 더 나아가서 애굽 땅에 있는 조상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까지 분향하고 섬기고 악행을 저질렀다. 그렇게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란 말은 아이돌로 라트리아라는 헬라어에서 유래했어요.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우상이라는 말하고 숭배라는 말하고 합쳐진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우상 숭배가 주변의 이방 세계에서 많이 행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유일신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을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받으러 간 모세가 잠시 내려오지 않자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니까 또 거기에서도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는 비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착하고 나니까, 농사를 짓고 나니까 비가 필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서부터 필요했던 그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하는 신이 바로 바알신이었던 거예요. 그 바알신을 또 거기에서 우상을 만들고 섬긴 것입니다. 바알은 풍년의 신이어서 비가 오게 하는 방법으로 성행위를 하고 또 그렇게 막 밤맞도록 창녀들과 바알 신전에서 바글바글 모여서 막 그런 일들을 행하면 바알 신이 그것을 보고 비를 내려준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우상 숭배의 형태는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상을 만들기도 했지만 황제를 섬기는 것, 사람을 섬기는 거죠. 황제를 섬기는 인간 숭배, 또 무속신앙처럼 무슨 장군신이니 뭐 조상신이니 하면서 조상 숭배하는 것이 있고 또 다신교, 그래서 많은 신들이 있어요. 뭐 헬라의 신, 로마의 신들처럼 여러 가지 신이 있는 다신교가 있고 또 동물을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상 숭배의 형태들이 있는데 우상 숭배의 본질은 무엇을 섬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 숭배의 본질은 바로 이기적인 탐심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려고 했을 때의 그 말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렇게 아론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서 만들라.
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뭘 만들라고요? 우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신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 우상 앞에 제물을 바치고 그 우상에게 기도하는 이유는 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망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무한한 자기 긍정, 더 나아가서 나의 자아의 극대한 실현, 그 모든 것들이 꿈을 꾸고 이루어가는 것, 그 인간의 욕망,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 성경은 자기 우상화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태적으로 무엇을 만들고 어떠한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일지는 모르지만 그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그 본질은 바로 탐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나 때문인 것이고 내가 잘 돼야 되기 때문인 것이고 그렇게 만들기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기 우상화되는 것, 그 본질의 탐심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탐심으로부터 나온 그 죄는 전부 자기 자신을 우상하는 죄부터 시작되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고대 시대처럼 뭐 그러한 형상을 만들거나 기괴한 형상을 만드는 우상이 많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은 이 세상 가운데도 오늘날에도 세상 곳곳에 이상한 형상들과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에 매여서 그것이 최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상이 있을 수 있고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우상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전부다, 그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본질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내 중심에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단호하고 엄중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 결국에는 그를 멸망시키는 것이었다라고 예레미야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섬겼던 것, 그들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우상 숭배였고 오늘날에도 그 우상 숭배가 여전히 그 본질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문제의 답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10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형통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답은 나왔습니다. 이제 그 답을 정확하게 답안지에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답을 답안지에 엉뚱하게 써서 틀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답을 어김으로써 잘 풀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다와 같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주어져서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답을 알았을 때, 그 답을 정확하게 답한지에 적어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 모습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적어서 내야지 내 점수가 되는 것.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답은 무엇입니까? 다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답을 여러분들의 답안지에 잘 적어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여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답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가 주를 겸손하게 섬기며 주의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백성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문 6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협전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의 건강과 사역과 가정에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 삼 성경대학 묵상반, 양육반, 제자반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여전도회 기도회를 은혜를 주시고 각 교구 전도대를 복음의 전파의 도구로 사용해 주소서. 이자립교회, 동역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과 성장과 자립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 아래 신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새벽에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오늘 들은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주어져 있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 모습 가운데 약한 마음 힘든 하나님의 징계를 체험하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의 모습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들이,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겸손히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겸손한 삶, 우리의 인성의 삶, 성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성이 겸손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주를 경외하는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인성이 우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의 말씀에 비추어 늘 겸손하고 주를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나타나는